이번에는 선형 점탄성 모델 중에 미분형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 탄성을 나타내는 스프링과 점성을 나타내는 대시펫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령 힘을 작용하는 중력을 작용해서 잡아당긴다면 변형이 발생하겠죠. 그 변형 전체 시스템의 변형은 탄성이 주는 변형 플러스 점성이 주는 변형이 될 것입니다. 스프링은 시그마 이퀄 2 입실론으로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시폿은 시그마 이퀄 이타 입실론 닷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그마와 입실론을 쓴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노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인은 토탈 스트레인은 두 성분의 합으로 나타나니까 얘를 닷을 취해주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입실론 닷은 일라스틱한 성분의 입실론 닷이라고 하는 거는 입실론이 시그마 나누기 2니까 시그마 돗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2는 모듈러스니까 물질 상수고요. 스트레스는 시간의 함수가 돼서 돗을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점성에 의한 변형률 걔는 지금 입실론 다시 여기 있으니까 시그마 나누기 에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지금 이 식에 에타를 양변에 곱하고 우변을 좌측에 쓰면 정리해주면 시그마는 시그마 플러스 2분의 에타 시그마 닷 이퀄 에타 입실론 닷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에타와 E의 관계는 그 비가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시그마 플러스 람다 시그마 닷 플러스 에타 입실론 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프링과 대시폿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모델 식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스프링과 대시폿이 두 번째 그림처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변형은 똑같이 받을 거고요. 스트레스가 그각 성분의 합으로 토탈 스트레스가 걸릴 겁니다. 이 경우도 방금 한 작업과 같이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 이런 식이 유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갈수 있어요. 지금 세 번째 그림처럼 왼쪽에 스프링과 대시폿이 직렬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른 스프링과 병렬로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확장돼 가는 경우죠. 이렇게 모델이 확장돼 가면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를 더잘 맞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파라미터들의 물리적 의미가 사실은 여기서는 없죠. 그러니까 마치 피팅 파라미터가 늘어나가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내가 다루는 재료가 이 모델로 잘 맞는다 그러면 파라미터가 많이 있어도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는 파라미터가 늘어나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또 물리적 기반을 고려할 때는 문제가 있는 약점이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이런 간단한 모델들을 계속 확장시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경우가 여기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2번식이라 그럴까요? 1번식은 막스웰 모델이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가 쉬어
성분에 대해서 썼던 식으로 생각해 보면 타우 플러스 람다 디타우 디티 이퀄 에타 시오레이트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프링 데스퍼트 모델로 가장 간단히 만든 모델로 우리가 막스웰 모델을 또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은 앞서 다뤘던 적분형 막스웰 모델과 똑같은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장이 돼가면서 봤을 때 1, 2, 3식의 공통적인 특성은 좌변에 시그마 다시 있고요. 우변에 입실론 다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좌우가 기능을 나눠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웰 모델의 특징은 이게 선형 점탄성 모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 적분형에서도 유도되고 미분형에서도 유도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알고 싶은데 그게 성분도 많고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한 실험 세트들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물질 함수를 유도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9개의 성분이 있잖아요. 1, 1, 1, 2, 1, 3, 2, 1, 2, 2, 3, 3, 1, 3, 2, 3, 3. 이 중에서 물론 대칭이니까 이런 성분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심플 쉬어 Viscometric flow라고 하는 유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Viscometric flow. Viscometric flow라고 하는 유동장은 잘 정의된 특성을 몇 가지 만족하는 아주 간단한 유동장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스트레스 성분 중에서 시그마 1, 3, 2, 3 성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viscometric flow에서 일반적인 복잡 유체들은 1, 1, 2, 2, 2, 3, 1, 2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네 성분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사실은 고 유동 환경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흔한 실험 중에 하나가 계단형 전단 유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어느 타임 t0에서 계단형 스텝으로 감마 닷 제로를 주는 거예요. 일정한 쉬어레이트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그마 1, 2, 3, 3를 측정하면 그 중에서 시그마 1, 2를 가지고 걔를 쉬어레이트로 나눠준 게 소위 비스코스티 펑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쉬어레이트 함수죠. 물론 뉴토니안 유체라면 쉬어레이트 함수가 아니고 상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쉬어레이트 함수가 되고요. 1, 1, 2, 2, 3, 3는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또 시그마 ij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pij 플러스 타우 ij가 되잖아요. 그런데 프레셔는 비압 축성 유체에서는 유체 역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기와 같은 압축성 유체라면 프레셔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다루는 비압 축성 유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프레셔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프레셔는 유체 역학에서는 프레셔 디퍼런스만 영향을 줍니다. 또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어쨌든 압력 구배가 있어야지 유체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셔 값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시그마 1, 1, 시그마 2, 2, 시그마 3, 3를 각각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디퍼런스를 고려하면 그러면 프레셔 텀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11-22를 구한 다음에 셔레이트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게 푸사이 1이라고 하는 소위 First Normal Stress Coefficient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33로부터 Second Normal Stress Coefficient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롯해 보면 shear rate의 함수로서 viscosity와 또 first normal stress coefficient는 그림에서 주어진 것처럼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viscosity는 일정한 값을 갖다가 shear rate가 증가하면서 점차 shear thinning이 강하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psi1은 일정한 값을 갖다가 비스코시티보다는 좀더 일찍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First Normal Stress Difference는 슈레이트가 작을 때는 사실은 거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스트레스는 비교적 우리가 전 구간에서 비교적 일정한 기울기로 잘 구할 수 있는데 요 Normal Stress Difference는 셔레이트가 작을 때는 값이 너무 작아서 데이터가 흔들리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고요. 대신에 셔레이트가 커지면 시어 스트레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가공이 일어나면 그 N1 노멀 스트레스의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얻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사실은 이렇게 shear rate가 한값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가령 shear rate를 감마닷 제로 값을 일정하게 주어 놓고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shear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감마닷 제로로 나눠주면 지금 이 아래 그림과 같은 커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마닷이 작을 때는 쭉 증가하다가 꺾여서 일정한 값에 도달하고요. 이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거죠. 감마닷이 커지면 점점 더 일찍 오버슛을 보이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셔레이트가 아주 커지면 더 일찍 오버슛을 보이고 스테디에 도달하는 그런 전형적인 커브를 보입니다. 물질에 따라서는 오버슛 이후에 언더슛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스테디에 도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령 레이시 지금 더 작아지면 가령 0.02보다 더 작아지면 요 커브에 떨어질 겁니다. 이게 선형 점탄성의 특징을 보입니다. 선형 엔벨롭이라고 그러죠. 선형 값에 수렴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스에 대한 위의 그림처럼 레이스에 대한 점도 커브를 그리려면 사실은 스텝으로 레이 줄고 시간에 따라서 스테디 값 도달하면 가령 0.214일 때 스테디 값 도달하면 그때 값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값으로 실험을 해서 스테디에 도달하면 그때 포인트를 찍는 거고요. 사실은 요 셔레이트 디펜던스를 엄밀하게 보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리어미터들은 이런 과정을 좀 단순화시켜서 편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값에 도달해서 값이 변화가 없으면 스테디라고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디에 도달하는 시간이 레이시 작으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령 맥시멈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에 맥시멈 포인트 근처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아, 스테디에 도달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테디 값하고는 다른 점도 값이 찍힐 수 있습니다. 리오미터는 항상 그런 원리를 알지 않으면, 속성을 알지 않으면, 기계는 항상 엉뚱한 값을 줄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셔레이트가 큰 이런 경우들은
지금 사실은 비선형 영역이고요. 쇼레이트가 작은 때 데이터들이 이제 선형 데이터인데요. 결국 우리가 스트레인은 감마다 T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마가 충분히 작을 때 선형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충분히 작다는 거는 커브가 겹치는 게 충분히 작은 겁니다. 이게 뭐 얼마이냐는 거는 그 물질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감마다시 충분히 작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도 감마가 여전히 작기 때문에 선형 구간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선형 커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걔를 앞에서 배웠던 선형 점탄성 모델로 전형 일반적인 선형 점탄성 모델로 생각하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마 다시 t의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라면 감마 다시 상수라면 그럼 적분 구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타우를 감마 제로로 나눠주면 비스커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걔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viscous growth라는 개념을 써서 플러스라는 말을 써서 시간의 함수로 생각해 보면 바로 릴렉세이션 모듈러스를 타임 제로에서 t까지 적분해 준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인데 타임 t는 현재 시간 t고 t'이 변하는 과거 무한대부터 시간이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요 t0에서, 요 시점에서, 타임 0에서 쉬어가 걸리니까, 그 타임 0보다 이 이전에 무한한 과거에서는, 타임 0 이전에, 과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실제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가 아니라 0에서 t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준다면, 그냥 단지, 완화 모듈러스를 0에서 t까지 적분해 준 게, 비스코스티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t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컨셉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 비스코스티가 되는 그런 걸 구할 수 있죠. 이게 막스웰 모델이라 그러면은 릴렉세이션 모듈러스가 일종의 G0에 1-2에 -t 나누기 람다가 되니까 함수 형태를 아니까 적분해주면 우리가 이런 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울기로 본다면 t가 작을 때 거동을 생각해 보면 엑스포넨셜 함수는 -t 나누기 람다는 테일러 시리즈 해보면 1 마이너스 람다 분의 t 플러스 뭐2 람다 분의 뭐 t 제곱 이런 식으로 증가 항이 나올 텐데 t가 작다고 생각하면 t의 제곱은 더 작으니까 고차항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형의 컨셉이 있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해보면 요식은 에타 나누기 에타 제로가 바로 t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y축을 에타 나누기 에타 제로로 놓고 x축을 t 나누기 람다로 놓으면은 서로 비례하는 기울기가 1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 실험 데이터 당연히 그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다음에 응력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 작을 때는 선형 그 모듈러스 GOT죠. 걔한테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죠. 선형 영역에서는 감마가 충분히 작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더 크냐 작으냐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은 크립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다 여태까지 쉬어레이트를 주고 또는 변형을 주고 응력을 측정했는데 반대로 기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스텝으로 주고 변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리오메트리 부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스트레인을 주고 또는 시어 레이트를 주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리오미터의 방식 중에는 또 스트레스를 주고 변형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이런 실험이 가능한 거죠. 스트레스를 일정한 값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면 그때 반응은 변형은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식의 커브 개형을 갖습니다. 멈추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감마를 측정하면 시간의 함수로서 감마를 측정하고 처음에 가해준 요 시그마 제로, 여기서는 뭐 시그마 제로나 타우 제로나 같은 속에 가해준 응력 값입니다. 나눠주면 그 펑션을 크립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크립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립이 가해주는 상태를 이제 여기서 끊어줬는데 얘를 충분히 이 시간을 가해준 시간을 길게 해주면 요 크립 펑션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란 말을 써놓으면 좋겠네요. 예, 요 함수를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증가하다가 그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일정한 기울기로. 만약에 끊어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한다는 면에서 t에 대해 비례하는 함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걔의 요 직선의 리밋 외삽 값을 J0라고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에타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타제로를 구하는 소위 스테디 비스커스티를 구하는 또 다른 실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막스웰 모델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식을 결과값을 유도해 낼 수도 있습니다.